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카리프트 2대 하차해서 설치하는 영상입니다. 카센터 위치가 굉장히 복잡한 위치예요. 사거리의 한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갖고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한 차선 이상을 차지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화물차에 실려 있는 리프트를 오른쪽에 있는 카센터에다가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차도에서 인도구 연결 부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많은 흔들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1톤 차에 실린 자잘한 기계들을 먼저 하차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게차도 지게차마다 다 다르게 일을 하듯이 이 리프트 설치하시는 도기분들도 그 방법이 조금씩 틀려요. 같은 리프트라도 그 카센터나 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설치할 때 조금씩 다 틀리더라고요. 그 방법이 곧 그분들의 노하우겠죠. 무조건 현장 상황에 맞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그 기술은 비슷한데 조금 디테일한 데 들어가면 다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고 저렇게 하시는 분 계시고, 우리 지게차 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해보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기계들도 이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선 넘어갈 때는 잘 잡아주셔야 돼요. 아시죠? 잘못 잡으면 미끄러지는 거. 어쨌든 기계를 알고 있는 도비분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은 일단 저희가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담감이 사라지죠. 그냥 도비분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기계 몇 개 하차할 때는 지게빨이 올라와서 기계를 잡아줬었잖아요. 이분들 전문 도비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자잘한 곳이라도 신경은 바짝 세우셔야 됩니다. 그나마 여기는 지나다니는 행인은 별로 없어요. 단 한 차선 밖에서 차는 많이 밀리고 있는데 행인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지게차 뒤쪽에는 차량이 돌아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 신호수가 그 차량 통제를 해줘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프트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 리프트 전에 가운데 컴프레셔가 하나 있네요. 부진해야 되는데 뒤에 차량들이 이쪽 차선으로 들어와갖고 그 차들 빠질 때까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뭐 몇 분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 답답하네요. 일단 지게차가 물건을 들었을 때는 지게차 우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뒤쪽에 사람 하나 배치해 갖고 차들을 미리 한 차선 옆으로 돌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자동차들이 계속 지게차 뒤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 때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일만 하려 그러면은 꼭 차들이 뒤에 와서 붙어요. 왜 이렇게 많이 다녀요, 차들이? 한가지던 도로도 지게차가 작업만 시작하면은 갑자기 바빠지는 도로가 됩니다. 이거 마술인가요? 첫 번째 리프트 설치는 평상시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 오늘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앞뒤를 한 번에 맞추시려고 하셨는데 지금 땅이 수평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도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기술자잖아요. 일단 앞에만 맞춰놓고 뒤에는 구살이나 실링바 들어가고 한쪽 발로 맞추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하여간 뭐첫 번째 리프트 설치는 끝나고 이제 잠시 후면 두 번째 리프트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프트 설치는 첫 번째보다 훨씬 빨라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동차 리프트도 어떻게 보면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대부분 한두 번만 떠서 그대로 갖다 내려놓기만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끝나는 일이거든요. 차도에서 인도 올라갈 때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뭐 일은 뭐 무사히 잘 끝났어요. 차량 통제만 잘해줬으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었는데 차들이 막고 있는 거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뭐 카리프트 설치 별거 아니죠? 다음에는 포크캠을 한번 더 보여드려갖고 카리프트 어디를 어떻게 묶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